서울시민의 보건의료와 의료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람의 병원은 서울특별시 위탁 서울대학교 병원의 운영으로 시민이 오고 싶은 최고의 병원이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시작한 1987년부터 전담 의사 제도를 통해 교수직을 전속으로 운영한 보람의 병원은 2009년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위수탁 적격자 심사에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속 직원 제도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전속 간호직을 채용해왔습니다. 현재 전체 간호직 직원의 62.7%가 전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전속 직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건직, 사무직, 양무직, 운영기능직 등 전 직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영등포 진입병원을 위탁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 영등포의 보라매 병원까지 현재 30명의 인간이 감회가 불량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사를 한번 그 중간 평가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3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보라매 병원은 앞으로도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년사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9대 10대 원장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민 원장님들이 병원을 아주 크게 잘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찾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훌륭한 보라매 병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30년사를 만들어가고 수고해주신 홍보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라매 병원 수탁 30년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축하합니다. 우리 보라매 병원이 이 30년을 또 계기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 병원 수탁 운영 30년을 축하드립니다. 어느 병원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어느 병원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신 주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라매 수탁 30년을 축하합니다. 훌륭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매 병원 30년 역사 정말 축하합니다. 더 발전하고 번창이 나기를 바랍니다. 보라매 병원의 서울대학 위탁 운영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더욱 발전된 서울시민의 의료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시민병원으로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매 병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대은행의 도움으로 우리 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보라매 병원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병원을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거라고 끝까지 믿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회 20 받고 나서 이 교수님들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30주년은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